할 때는 잘 몰랐었죠. 아, 이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어. 하고 나서 아침에 어.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어서 매일 거의 계속 썼는데 이게 이제 수리를 맡기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네. 아, 그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, 어. 그렇게 했었는데 네, 안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아무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 더 많이 심해가지고 쓰면은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지금 한 2년 됐잖아요. 2년 반 정도 썼는데 좀 이게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? 피곤한 게 일단 확실히 덜해지고 어디 이제 외부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잠을 자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코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항상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이걸 들고 가니까 갈 때도 안심이 되는 그런 걱정이 일단 좀 확실히 없어지고 이제 이거 끼고 자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.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? 그 전에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따로 1인실 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뭐 그게 어려우니까 같이 가면 뭐 몇 명씩 자고 그러면은 민망하고 자고 나서 뭐 많이 코 많이 본다고 뭐 이제 또 민원이 많았어요. 네,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했어요? 아 그럼요.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? 아이들 지금 7살, 4살. 그 전에 그 코골 때 바이오카드 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?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걔들은 네. 자기들이 먼저 자면 모르고 자는 것 같고 그 코 이게 와이프는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저도 이 가격이나 이런 거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. 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데도 일단 이 사람들이 안 써보고, 그렇죠. 효과가 어떨지를 모르니까, 또 이제 사람마다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, 선뜻 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. 비용을 확 줄인 제품이 나온다면? 그러면, 뭐 이거랑 같은 효과라고 하면, 괜찮을 것 같지만, 한 반 정도로 줄여보면 어떨까? 뭐 그래도, 아니,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뭐, 써봤으니까 뭐 무조건 하겠지만 그 안 써본 사람들 안 써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. 의심병. 네. 제가 그 홈쇼핑에서도 30만 원 정도 되는 거 홈쇼핑 그거 사봤거든요. 그건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비슷한 구조 원리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위아래 이렇게 아예 다 고정을 시켜놓은 거 이렇게 하얀 투명한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쓸 수 없어요. 뭐 이 광고는 진짜 잘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한 2주간 제가 진짜 억지로 참으면서 해봤는데 그거는 못하겠어서 그냥 돈 30만 날라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. 할 때 아무튼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아, 예.